이 사람 돌아왔어요. 언제요? 머리요? 어젯밤에요. 무릎 꿇고 빌면서 매달릴 줄 알았더니. 근데요? 나 때문에 자기도 아팠다나. 무슨 생각일까? 아버님 뵈러 안 채갔어요. 곧 드러나겠죠? 그에 따라 우리 계획도 달라지겠네요. 끝까지 아버님 이 사람 포기 못하시면 우리가 육수 레시피 포기해요. 정거실 실력만으로도 충분해요. 민주 씨, 이제 백도영 돌아왔잖아요.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요. 아버님 틀릴 수도 있어요. 대부분의 사람들 아버님 육수가 아니라 부르나라는 이름으로 그 맛을 느낄지도 모른다고요. 그럼 분점은 허락하실까요? 그것도 민주 씨한테. 받아내야죠. 이제 두고만 보지 않을 거예요.